얼굴이 말이 아니구만요. 급하게 대기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. 근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갖고 왜 이러지? 근데 10시 반이 안 됐는데도 뭐 대기가 조금 있어서 저희는 2층에 앉았습니다. 메뉴는 한국어 달라고 하시면 주시고 요거 정식으로 보통 사이즈 시켰어요. 뭐예요? 아 이게 그 나중에 부어먹는 그건가 보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먹는 방법이 네 가지래요. 그래서 여기에 덜어서 양념들이랑 해서 먹던지 하면 된대요. 근데 양념은 뭔지 잘 모르니까. 또 뭐 있어요? 고춧가루 맛있겠다. 어, 깨도 있어. 노차인가? 그러니까 이거 중국 향신료 같잖아요. 고기가 진짜 그래도 꽤 많다. 아무것도 안 하네. 닭고기가 진짜 맛있는데. 그냥 고춧가루 마지막인가? 닭고기 진짜 맛있어. 그 파를 송송송송. 밥 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. 계란이 더 맛있어. 계란에 고춧가루 넣고 와사비 뿌리. 소금이 많이 필요해. 평화로운 아침 풍경입니다. 오늘은 넷째 날 아침. 첫째 날부터 점점 더 탱탱 부어가고 있어요. 친구는 지금 숙소에서 자고 있고 가위센동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날 것 말고 익힌 걸 먹고 싶어서 후쿠오카 함바그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여기서 유명한 카와미야 함바그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오픈런을 해도 웨이팅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조금 걱정이지만 백화점 안에 있어서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봅시다. 줄이 진짜 길어요.
한 앞으로 20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무섭다. 뭔가 마음이 급해졌어. 계란도 진짜 맛있고 고기가 완전 살살 녹아요. 근데 아까 조금 덜 익혀서 안에가 살짝 차가웠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익혀 먹으려고 합니다. 소스를 양파 소스로 시켰는데 이번엔 양파 소스지? 그냥 먹자고. 마지막 점입니다. 네, 양파 소스를 전 와사비 양파 소스 넣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들어가요. 나왔는데 냄새가 엄청나요 여러분. 카페 들렸다가 집에 가서 씻고 나와야 될 정도로 냄새가 너무 나고,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코카에서 먹은 것 중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. 좀 웨이팅 한 20분 정도 했는데 진짜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지금은 짱구 팝업스토어에 가고,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샵에 가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있네.
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? 이거 그 짱짱이다 귀여워 그냥 구경 한 번 와봤어요 어 이거 강아지 넣는 이거 좀 귀엽다 흰둥이 집도 있다 귀엽다 제 강아지를 키웠으면 바로 샀을 것 같지만 다행이다 강아지가 없네 여기 녹화네요 제 액션 가면 알람 시계보다 조금 큰 거다 하지만 저는 지금 원피스는 아직 다 못 봐갖고 초비 원피스밖에 모르거든요 한 600화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대박 오히려 여기가 전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여기 오니까 다시 원피스를 보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머 저 방에 걸어놓고 싶다 대박 방에 걸어놓고 싶다 진짜 어 마린 티셔츠도 있어 조로 전 개인적으로 이분 더 좋아해 스모크였나? 그 연기로 바뀌는 크로코다인 맞아 그리고 여기 루피를 좋아하는 그 뱀 조종하는 이 여자분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티커랑 하나 줘야겠어요 초파 초파를 찾아라 아 여깄다 어느 걸로 사가지? 이거? 귀여워 너랑 제 거는 이거 하나 사갈까 좀 있네요 진짜 사고 싶은 거 봐야 되겠네 어떡해 너무 비쌀 것 같아 어떡해 악마의 열매 컵이에요 진짜 별로 이거면 얼마? 2만원? 그냥 탐나는 정보지 둘러 갖고 싶은 거 아니니까 예은아 정보지 차리자 진짜 개 간지다 여긴 맛있는데? 배 아플까봐 안 먹는 거예요? 맛있는데? 불향도 너무 좋다 한 10개를 먹을 수 있어 그니까 꼬치 다 먹을 수 있어 쭈꾸네가 그런 말이야? 쭈꾸네 우리 홍대에서 먹었잖아 내가 추천하는데 가가지고 미안해 달걀 노른자 찍어 먹었잖아 그때 아 맞다 이거 젓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이쑤시개 같아 아, 다 먹고 이쑤시라고 아 이게 누가 넘버 트였대 후쿠오카에서 먹은 음식 치료 우리가 또 오자 이 한 입에 먹기 너무 아까운데? 그래, 근데 먹어야 될 것 같아. 문이랑 소고기. 생각보다 차가운데? 여기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그 사람 뭘 먹고 간 건지 모르겠어. 감자? 뭐라고 해야 되나? 진흙 같이 나와. 다듬지. 맛있다. 이게 접시가 많아지니까 좀 볼만한데?
맛있어. 오만다 맛있어. 생선이 엄청 뭐라 그러지? 회와 날것과 중간. 진짜 완전 타사키 느낌이야. 맛있다. 오, 냄새 진짜 좋다. 된다. 좀 생각보다 안 짠데? 아, 맛있다. 생각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고기 육수 맛이다. 맛있는데요? 아, 어디서 먹어본 맛이지 이게? 수육. 국물이 진짜 미쳤다. 나 한 번 먹어. 아니, 많이 안 먹어도 돼. 우연찮게 들리게 됐어요. 이런 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들을 수도 있나? 있네. 에피판도. 근데 제가 제이팝을 몰라가지고
탄이 예쁜 걸 보고 싶은데. 아, 지금 너무 멀고. 잘 모르니까 함부로 들어보기가 너무 어렵다. 제이락 같은 거 들어보고 싶은데? 헤비메탈. 제이도 있나? 시티팝도 이런 거 한번 들어봐줘야겠다. 80년대 시티팝으로. 꽤 괜찮은 게 많아요. 이번에는 뉴시티 팝도 들어가 있어요. 같은 느낌이에요. 평온해서 그런 느낌. 아, 지수 1, 2, 3. 아, 2번 어디 간지 모르겠네. 그러면 3번 들어볼게. 시티팝이랑 팝. 아, 완전 시티팝.